첫 소식은 우리 지역 여수에서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 연휴 기간 우리 지역 여수에 러시아의 공주 한 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 특히나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온 공주의 그 거대한 모습에 많은 분들이 홀딱 반했더라고요. 근데 공주는 공주인데 거대하다 그러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난감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공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팔로토, 팔로토, 오로토, 오로토, 오로토. 앞에 운전하는 제 모습이 마치 마도로스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 팔도에서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는데 이순실의 얼이 담겨있는 거북선의 얼이 담겨있는 그 여수에서 범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먹이 뻐근할 정도로 큰 배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범선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엑스포가 열렸던 해 여수의 크고 작은 범선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든 사람들. 범선 좋아요! 우리도 그 틈에 끼어 축제의 현장을 즐겨볼까요? 여수 신앙을 가득 메운 거대한 범선. 4주년을 맞이한 범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꽃을 펼치기 위해 아찔한 높이로 올라간 선원들의 모습. 정말 목이 뻐근할 정도로 이만 쳐다보게 되네요. 세계 곳곳을 누비고 그곳들의 이국적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여수에 정박한 대형 범선. 선선하게 부는 바람 덕분에 꽃을 활짝 펼치는데요. 찾아온 사람들 발걸음에 보답하듯이 선보이는 범선의 진면목. 와,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일생에 몇 번 없는 진귀한 구경거리에 범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거친 바다를 헤치며 끝없는 바다를 누비는 상상이 그려지네요. 마치 본인의 배를 보듯이 쫙 올려보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네, 멋있네요. 와, 범선 처음 보셨나요? 그림에서 만난 실물은 처음 봤어요. 실물로? 네. 가보니까 어때요? 실감이 나죠. 오. 난 처음에 이 배가 장난감인 줄 알았어, 처음에. 모형선이냐, 직접 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 학생들 같아 보니까. 안에 있는 선원들이. 네, 해양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어린 모습에 실습 나온 것 같고. 모습만큼이나 그냥 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면서 뭔가 좋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행운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이런 저 별로 보기 어려운 기회인데 참 우리 식구들한테 행운인 것 같아요. 그 행운을 이곳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유일 범선 코리아나호. 선원들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의 그 당당한 코리아나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대한민국으로 이민하면서 달게 된 한국 유일 범선의 타이틀.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코리아나호는 태극기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비며 각종 축제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범선의 매력에 푹 빠진 코리아나호의 선장이 이젠 직접 여수에 범선 축제를 열게 됩니다. 여수에서 이번 범선 축제가 열리는데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여수는 범선의 본고장으로 지역민들에게 범선의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축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명한 거북선 그리고 판옥선 기타 4호선 그런 전선들이 다 범선이었습니다. 이 선인들의 기량을 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범선이라는 게 보니까 큰 대형 범선도 있지만 뒤쪽에 보시면 아주 조그만 소형 범선들도 있거든요. 이 범선 안의 모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잠깐하고, 아이고. 와, 이거 소형 범선을 보러 가는 길이 상당히 멀고 험난합니다. 뭐,
비틀비틀 겁은 나지만 대형 범선 어깨들 사이에서도 벗들어지게 바다를 가르는 소형 범선을 만나기 위해선 지나가야죠. 나 무서워. 아, 너무 무섭네.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있나요 제가? 바다 사나이 부축으로 간신히 소형 범선에 오르는 양성화 씨. 와 이거 야 이거 범선 타는 것도 어렵네. 타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아유 예예. 예. 아니 좀 약간 아담한게 아늑하고 예. 좋네요. 예, 예. 이게 소형 범선이에요, 그죠? 예, 작은 거죠. 그 예. 일반적으로 크루저라고 합니다. 와, 예, 안에 선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명이 이렇게 그, 탈 수 있고 오. 엔진이 부착돼 있고. 어, 실리드를... 소형 범선 내부도 오. 궁금한데요. 오. 양성화 씨 안내 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뭐 거의 캠핑카 같은데요? 여기 주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로 음식 해 먹을 수 있고 말씀하신 화장실이랑 뒤 침실도. 야,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오, 이쪽에 보면 또, 소파랑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아, 야, 완벽하네, 완벽해. 이거 안에는 뭐지? 아, 이 안쪽 공간도 지금. 이 정도면, 금방, 뭐, 금방. 개인주택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요. 금방, 금방. 야, 좋네, 좋아. 이런 계획한 아늑한 공간이 범선에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데.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육지 여행의 로망이 캠핑카라면 바다에는 크루저 범선이 있습니다. 대형 범선을 구경하고 왔다고 소형 범선을 무시하기 있기 없기. 크기는 작아도 빵빵한 시설에 준비된 소형 범선. 이거 이거 한 대만 있으면 탈 것에 살 곳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겠어요. 소형 범선 구경까지 끝났다면 범선 축제의 하이라이트 초대형 범선 팔라다호의 오름만 남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범선으로 불리는 팔라다호에 내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실제로 100m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렬이 와 활짝 펼쳐진 범장에 당장이라도 고동소리를 울리며 출발할 것 같은 팔라다호. 갑판에 올라서니 당장이라도 먼 나라에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이색적인 범선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뒤로 보이는 여수의 바다. 바다가 나를 부른다. 선장님, 저 멀리 바다 끝까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주 너무 멋있네요. 오. 너무 멋있고 네. 아, 한번 타니까 아, 또 타고 싶고 그렇습니다. 배를 뭐 자주 탈 기회가 없었는데 뭐 타보니까는 참 새롭고 참 재밌습니다. 여수 놀러 왔다가요. 네. 그냥 택시기사분이 여기 범선 축제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네, 추천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배가 들어온다는 게 참 뜻깊고 좋네요. 이렇게 큰 배를 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체험하니까 참 좋네요. 범선 좋아요. 팔라다우는 세계 일주를 몇 번이고 끄떡 없이 해낸 탄탄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범선. 지금은 움직이는 학교라 불리며 러시아 해양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항해 훈련장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모의 또 선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이 없으시네. 감옥하신 편이시거든요. 꾸라시바. 꾸라시바. 내 말이 좀 이상해. 꾸라시바. 아름답다는 표현인데요. 아, 르블루찌바. 나 너 사랑했는데요. 감정이 없네요. 꾸라시바. 발음이 문제라고요.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아, 이렇게 또 배를 타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네. 자. 자. 촬영. 스마일. 어색할 때는 사진이 제일이죠. 하나, 둘, 셋, 찰칵. 표정 좋고 포즈 좋고 내 배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사진 한 컷은 필수죠. 이 배가 만약에 내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세계 여행 한번 가겠습니다. 세계 여행 한번 가야죠.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오세아니아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싶습니다. 모든 여행을 다 짐작하고 댕길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살고, 살고 싶으세요? 예, 예. 예. 배가 제 거라면 팔고 싶습니다. 이 배가 내 거라면? 예, 러시아로 가죠. 러시아로 가자. 예, 블라디보스토크. 본인의 집이에요. 아, 본인의 집이 러시아니까? 예. 러시아인 닮았잖아요.
비록 범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상상으로 끝났지만 팔라다후의 멋진 선원들의 행진으로 위안을 삼아야죠. 저런 선원들과 떠나는 세계여행은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이뤄봐요. 여수에서 만난 여수 범선축제. 평화의 상징, 관광의 꽃이라 불리는 멋진 범선들도 구경하고 어릴 적 품었던 꿈도 떠오르고 아주 좋은 구경했습니다. 네, 우리 러시아 공주님은 팔라다호였습니다. 아, 네. 공주님인데 굉장히 크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팔라다호가 여수 신화에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코리아나 선장님과 함께 무려 17년 동안 전 세계를 누볐던 이런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네, 배를 타고 떠나는 세계여행 아마 많은 분들의 꿈이자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여수 범선축제에 오시면 그 맛보기 여행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